우리 이 연립방 정식 활용, 연립부등식 활용. 자, 2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활용 어떻게 해요? 활용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요. 방정식 문제인지 부등식 문제인지를 분리하셔야 돼요. 방정식 문제일까요? 부등식 문제일까요? 이번에 2학년 학생들이 보니까요.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야 할지 부등식으로 식을 세워야 될지 그걸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문제 안에서요. 일단 최소한 뭐 유리한 또는 뭐뭐 이내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큰지 작은지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들은 우리 부등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부등식일 때 여러분 미지수 몇개 만들어? 미지수 하나만 만들 거예요. 미지수 한 개. 좋아요. 나머지 그 외에는 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개 들어갑니까? 미지수가 두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말로 만들어야 돼. 문제를 말로 표현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갔어. 자동차 타고 갔어. 자동차 타고 갔는데 중간에 아우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 타고 갔어. 그랬더니 3시간 걸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봐봐봐. 오, 이 3시간 어떻게? 3시간? 3시간을 어떻게 잰 거야? 자, 준비 시작하고 자동차 타고 간 시간을 쟀어. 그다음에 자, 그다음 준비 시작하고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을 쟀단 말이야. 그래서 3시간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측정한 거야? 자동차로 간 시간과 자전거로 간 시간을 더해서 3시간이다. 이렇게 말로 일단 먼저 만들어 봐야 돼. 말로 식을 만들어 봐야 그 다음에 실제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 타고 갔더니 3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뭐랑 뭐랑 더 해야 될지 몰라. 3시간 걸렸잖아. 시간이잖아. 시간이랑 더해서 시간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내 키랑 몸무게랑 더했더니 발 사이즈 나왔어요. 말이 돼? 우리 수준이 맞는 아이들끼리 더하고 빼야 돼요. 시간을 얘기했으면 시간끼리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여기다 속력에다 거리를 더해서 시간이 나왔어요. 이런 걸 절대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로 식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실제로 XY 미지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